비전의 성격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비전입니다. 영적 리더십 중에서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비전이라고 믿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가시는데 또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사실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책을 읽는다면 모르는데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혼동될 수 있으니까. 첫째, 비전의 성격. 그러니까 비전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비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리더인가, 참다운 리더가 무엇인가 라는 리더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이 시대처럼 뭐가 비전인가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이해들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살펴보면 있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 비전인가라는 거죠. 그 비전에 대한 이해. 우리가 어제 영적 리더십 정의를 살펴보면서 헨리 블랙카피 목사님이 쓴 영적 리더십 두란노에서 번역돼 나왔는데 귀한 책이죠.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영적 리더의 정의들을 토대로 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본 이유는 그분도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리더를 이해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죠. 근데 비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그분은 비전의 그릇된 출처 여섯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비전이 아닌 것은 다 잘못된 비전이죠. 그러니까 비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비전이라고 이해하는 그러나 실제로는 올바른 비전이 아닌 그 여섯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분이 말한 여섯 가지 그릇된 출처의 첫 번째는 산이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옴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 예가 나오는데 1924년 제가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국의 학교 교장이자 사교계 명사인 조지 멜러리는 아직 아무도 정복해보지 않은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어렵게 고산에 오르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산이 거기 있으니까 라고 답했다. 6월 8일, 그러니까 1924년 6월 8일이죠. 세 자녀를 둔 38세의 멜러리는 동료 앤드류 어바인과 함께 등장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시야에서 사라졌다. 75년 후인 1999년 미국의 등반팀은 산 비탈에서 완벽하게 보존된 멜러리의 시체를 발견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비전에 자기와 자기 가족의 모든 것을 건 거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산이 거기 있으니까. 두 번째 그 비전의 그릇된 출처는 성공 따라하기죠. 사실 이러한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성공하니까 많은 기업가들이 그 성공한 기업의 본을 따서 자기들도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무작정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목회자 사이에서도 어떤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하면,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때로는 많은 그 참가비를 내면서도 그 프로그램을 배워서 그것을 자기 교회에 도입해서 그들이 가져왔던 것처럼 그러한 숫자적인 성장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을 따라하는 거죠. 그릇된 비전의 출처 또 하나는 허영심이죠. 우리나라의 그동안 재계 1위가 서로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중복 투자하고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 IMF 당했잖아요. 교회조차 목회자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TV에 설교를 내세우고 보내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그러한 것은 허영심에서 나온 겁니다. 이 말은 포도나무 교회에도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설교가 나갑니다만은 설교를 방송에 내보내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한다 그 얘기는 아니고, 그것을 평가절하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내 얘기는 우리가 허영심에서 비전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명목을 가지고 하되, 그 배후에는 얼마든지 목회자와 성도들의 허영심이 그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그릇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게 그렇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잘못된 그 비전은 필요입니다. 이거 사실 이렇게 잘 분별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잘 조사해서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성공한 기업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고 시장조사를 해서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고안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게 올바르지 않는 거냐? 우리가 영적 리더십에 대한 정의부터 이해하듯이 그렇게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비전의 출처, 자원에 따른 비전. 그 자원이 있으니까 목표를 세우는. 여섯 번째, 마지막, 리더가 만들어낸 비전. 사실 비전 하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리더가 만들어낸 비전을 비전이라고 이해합니다. 영적 리더십에서도 많은 경우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이 하는 그 전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그래서 큰 비전을, 목표를, 계획을 가지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총각 때요, 직장에 다니면서 수요일 날은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본 교회가 멀어서, 한 번은 직장에 가까운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파송한 시골 교회의 그 목사님인가 전도사님인가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겁니다. 그 모교회 와서, 그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조그만 아이 안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면서 자기의 비전은 한국 국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비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비전이 안 이루어진 건 분명합니다, 아직까지.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비전이라고 이해합니다. 리더가 스스로 세운 큰 꿈, 큰 목표, 이거를 비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헨리 필러카피 목사도 그릇된 출처 중 하나로 그걸 들고 있죠. 그러면 비전은 뭐냐? 참다운 비전은 뭐냐? 저는 참다운 비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인적으로.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곧 우리의 비전이다 라는 거죠.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어떤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비전은 곧 하나님의 비전이죠. 아까 말한 헨리 블랙가비 목사도 정확하게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다운 비전의 출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참다운 비전의 출처는 하나님의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라. 우리가 비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이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향한다. 백성이 방향을 잃는다. 그 뜻입니다. 비전에 대한 이해는 리더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치합니다. 올바른 이해와 일치합니다. 어제 리더십에 대해서 그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그 로버트 클린턴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리더십을 저는 올바로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같은 관점에서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리더십의 중심 임무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리더십이 뭐냐?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게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을 보시든지 뭐 로버트 클린턴이든지 오설 샌더스든지. 그래서 리더십의 핵심이 영향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버트 클린턴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향력이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끄는 영향력이라는 거죠. 사실 헨리 블랙가비도 정확하게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한 가지를 추가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적 리더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안 믿는 사람도 인도할 수 있다. 요셉을 보라. 그래서 그는 리더십을 정의하기를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아젠다라고 말했을 뿐이죠. 우리말에 번역된 그 영적 리더십 책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원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 열심히 해라, 그게 영적 리더라고 이해되니까. 근데 원래 그 영어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 뜻이 아닙니다. 아젠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젠다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 리더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발견하고 자신이 거기에 먼저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영적 리더인데 그 영향력이 영적인 리더십인데 그렇게 영적 리더십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비전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큰 두 번째. 비전의 중요성. 비전의 중요성. 자, 비전을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살펴보기 좋은 것이 뭐냐면 존 맥스웰 목사가 말한 네 종류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 맥스웰 박사를 리더십의 대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쓴 리더십 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비전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네 종류로 나눴어요. 근데 그걸 살펴보면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어요. 그가 말한 네 종류의 사람은 뭐냐? 비전과 관련해서 말한 네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방랑자, 둘째는 겁쟁이, 셋째는 성취자, 넷째는 리더. 그럼 첫째 방랑자는 뭐냐? 방랑자는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달려가고 열심히 일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어제 이스 목사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만은 자기가 다름질하되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신앙생활하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했다 그랬는데 방랑자는 바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경주하고 열심히 싸우되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방랑자를 이렇게 비유하면 그게 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태평양에서 배를 저어갑니다. 가끔 풍랑과 싸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사투를 벌입니다. 또 암초에 부딪히기 위해서 진짜 뭐죠? 경각심을 가지고 힘씁니다. 또한 열심히 노를 줬습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목표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게 방랑자입니다. 두 번째, 존 맥스웰 박사가 말한 두 번째 종류는 뭐라고요? 겁쟁이입니다. 겁쟁이. 그러니까 겁쟁이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비전을 보고도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 세상이 말하는 비전 말고 하나님의 비전, 성경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그러한 비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그 일은 여러분 절대로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 사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사건, 뭐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사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이 성취되도록 삶을 드릴 때 그들이 대가 지불 없이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라도 있나 보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다. 바울의 세계 선교, 바울을 통한 무엇을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데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요구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일수록 그 대가는 더 큽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격과 방해도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 마디로 미국 분인데 A great work, 위대한 일일수록 A great cost, 큰 대가가 따르고 A great conflict, 큰 전쟁이 있다. 이 아래 제가 작은 첫 번째 비전과 씨 뿌리는 비유,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이해하도록 이렇게 돕는데 한 중요한 방법이 비전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 쉽게 보이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중간에. 그러니까 비전의 문제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우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다 아시죠? 여기 목회자 이 컨퍼런스니까 이건 뭐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씨 뿌리는 비유 다 아실 텐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비전, 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비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씨 뿌리는 비유 전체가 뭐와 관련된 것인가를 보여주냐면 보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비전과 관련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전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은 뭐죠? 뭘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씨앗을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기에 말하는 씨앗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이렇다라고 이해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다 구체적으로 거기서 말하는 씨앗은 그 이상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비유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함께 임했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다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자신이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증표들이었습니다. 조지 엘든 레드는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는 책에서 걸작품이죠. 그 책 진짜 귀한 책인데요.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촉구하고 있었죠. 이게 뭐였느냐? 말씀이었습니다. 씨앗이죠. 이게. 근데 이 씨앗이 뿌려질 때에 그 씨앗을,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네 종류가 있었는데 이 네 종류를 네 종류의 밭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길가는 무엇을 말하느냐? 굳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딱딱한 마음. 그럼 왜 굳은 마음이냐?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굳은 마음입니다.